무더운 7월의 어느 날, 뜨거운 햇볕 아래 국토대장점 중인 인직 씨, 동갑내기 친구 현우 씨와 함께 이곳 청양군을 걷고 있다. 근데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좀 풀려, 진짜로. 야, 쌓이지 왜? 스트레스 쌓인다고? 왜 너 이렇게 너랑 있으니까 쌓이지? 나도 네 얼굴 보니까 좀 쌓여.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이 마치 노부부를 보는 듯하다. 이 새끼 같은 경우는 아는 얘기를 좀 하자. 서울 봐봐, 이제 지금도 내 말할 타이밍을 안 줘, 개새끼가. 나도 내 말할 타이밍을 안 준다고. 너 말할 타이밍 계속. 어, 미용관이다. 잠깐만. 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래? 너 수염 물러볼래? 야, 수염 밀까? 깔끔하게 한번 밀어달라. 네, 안녕하세요. 저희 면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발을 자유롭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른 지 얼마나 됐어요? 자른 지 1개월 됐습니다, 지금. 네. 그럼 원래 발광을 짧게 자르셨네. 감자 마사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사장님의 손맛. 몹시 기대가 되는 인직시다. 오, 야, 너무, 야, 너무 하얀데 괜찮아? 이미 시작하셔가지고. 아니, 이런 건 괜찮아요. 요 정도는 뭐. 죄송하지만 약간 지금 군대 병장머리라서 지금. 사장님, 너무 섭섭하지만 너무 깔끔한데. 세상이 이뻐서. 사장님. 거침없는 사장님의 손길. 인잭 씨의 예쁜 두상을 돋보이게 하려나 보다. 나, 나도 옷이 더워서. 아주 명동에 미술이 있다고. 아, 명동이요? 와. 걱정 마시라고. 이런 스타일하고 두상도 예쁘니까 이런 머리도 상당히 어울리는 거거든요. 두상이 길어봐요. 얼마나 이뻐 두상이. 저는 이제 뭐 두상만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 앞에가 찌그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느낌 있게 잘라오셨네. 약간 좀 해병대 시절 같기도 하고. 제가 해병대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 축구 좋아하시나요, 사장님? 저기 축구 많이 해봤지. 오. 아니 그 포지션 어디십니까, 사장님? 골키퍼를 많이 해봤지. 아. 그러면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좋아하는 키퍼 한번. 그래도 뭐지, 월드컵에서 보통은 이경재가 제일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 네. 김병지 선수는요? 김병지는 한번 좀 그렇게 나댔어. 수염 자르나요? 네. 아, 예, 그럼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오, 야. 그토록 권했던 면도 시간. 인직 씨는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제가 이거 살짝 15도 비틀어야 되나요? 그만히 계시면 돼요. 아, 야, 예. 네. 야, 이 느낌이지, 이 느낌. 이 도심 속에선 볼 수 없던. 많이 없어졌지. 이 마스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미용실도 다들 많이들 가니까 참 이 세상만사 변해가니까 참 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다른 세상이죠 지금. 보면 뭐 우리 지금 깜짝깜짝 놀랄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세대하고 지금 세대.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애들이 참 또 뭐 요즘 세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참. 이야. 오, 너무 시원하다. 이런 건 소독을 해줘야 돼. 와. 스킨을 소독해. 사장님의 정성스러운 마사지에 그동안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 것만 같다. 와. 그거 같다. 돼지 기름칠. 이거 보려고 했던 거죠. 이게 피부볶음 치려는 거. 사장님, 혹시 제가 나이가 어떻게 돼 보이나요? 좀? 가 좋아서 그런지 예. 나이는 안 들어 보여요. 아, 딱 30 정도 왔다 갔다 보이. 와, 정확합니다. 33세입니다. 그렇지. 네, 아 또 역시 담배를 안 피는 게 좋긴 하구나 피부가. 술 담배가 좋을 거든. 아, 나도 본방대 끊지 못했어. 자신의 곰방대 드립이 만족스러운 인직시다.
돼지 두루지. 꼼꼼한 사장님의 손맛에 홍콩 가버린 인직 씨. 주변에 살던 감스테팬이 인직 씨를 보러 왔다. 5분 내로 앞에 들어가야 돼. 5분 내로 앞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 이해했어. 어, 빨리 수업 들어가야 된대서. 예. 어, 저기 가. 가. 너 팬으로. 하나, 둘, 셋. 누가 이름 찍었어? 됐어. 자, 오늘 앞에 들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예, 안녕하세요. 이름 찍어요. 잘했죠? 어, 어. 빨리 들어가. 사고 나지 말고. 예. 어. 안녕하세요. 이발을 끝낸 인직 씨. 한결 어. 깔끔해진 모습이다. 아니, 얼마인가요? 12,000원. 12,000원이요? 오, 너무 싼데? 아, 요구르트 주시네. 어우, 고맙습니다. 예. 와, 깔끔하네. 깔끔하다. 어,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 아니, 근데 살짝 진짜 두 살은 젊어 보이네. 근데 요거 2개를 주세요. 어, 어떤 거예요? 아, 여러분들, 시골 이 인심. 와. 푸근한 시골 인심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감사드립니다. 어. 와, 근데 진짜 시골 연화 형님 진짜 대박이네 여기. 아니 바보샵도 바보샵인데 나는 만약에 내 집 근처 이거 있잖아, 난 여기 간다 진짜로. 아 진짜로. 어차피 나는 저는 이제 저 장발도 안 할 거라서.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네. 따뜻한 옥수수를 먹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인직 씨와 현우 씨. 그들의 남은 여정을 응원해본다.